언니 트레킹 TV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대 입구 4번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장미공원, 그 다음 호수공원, 그 다음에 문어미 고개, 그 다음에 안양공원, 그 다음에 관악역. 아, 그 전에 서울대 수목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걸을 수 있는 코스로 쉽게 걸어가겠습니다. 한 10km 4시간 정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출발합니다. 서울대 입구 4번 출구역에서 나와서 지금 도심 한복판을 쭉 걷고 있습니다. 아침에 떨어진 은행잎 너무 예쁩니다. 가을의 절정. 여기 은행잎 떨어진 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네, 가을의 절정입니다. 지금 도심 한복판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운데 분홍색 꽃들도 너무 예쁘네요. 네, 지금 이정표 보이시죠? 이쪽 방향으로 쭉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서림동 텃밭이라고 돼 있네요. 네, 지금 도심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관악산 공원 앞, 관악산 공원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 단풍의 절정입니다. 관악산 공원, 호수 공원 쪽으로 방향 튑니다. 아, 빨간 단풍 너무 예쁘네요. 관악산 클린하우스, 계속해서 예쁜 단풍 풍경 펼쳐집니다. 오, 이 장식은 뭔가요? 무슨 악기처럼 생겼네요. 네, 이런 장식도 나옵니다. 어, 낙엽비 우수수 떨어지고 있어요. 아, 세상에, 단풍의 절정, 낙엽들 우수수. 아우, 너무 예쁩니다. 길도 예쁘고요. 빨간 단풍 너무 예쁩니다. 햇빛 반짝이고요. 아, 이쪽 단풍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관악공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길 너무 좋네요. 명품 길만 계속 나옵니다. 진사님과 함께 지금 사진 포토 트래킹 하고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쪽에서 왼쪽으로 방향 틉니다. 아, 계속 명품 모습 나옵니다. 이쪽은 또 수변 공원입니다. 아, 이게 경치가 참 멋있네요. 아, 이쪽에 또 멋있는 풍경 연출되고 있습니다. 호수 공원 같은 느낌이고요. 저쪽에 또 멋있는 정자도 있네요. 그랬습니다. 예쁜 오리가 가고 있네요. 청동오리죠. 아, 부부의 금슬을 상징하는. 아, 잘 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자 지나서 이쪽으로 방향 틀어서 걸어갑니다. 이쪽은 온통 소방차를 불러야 될 정도로, 아, 정말 불난 것 같이 단풍이 아주 너무 밝았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경치가 있네요. 관악산 계곡 나들길 이쪽으로 방향 틀어서 이제 올라갑니다. 아, 이것도 단풍이 뭐 명품입니다. 아, 이 단풍도 너무 명품이네요. 관악산 계곡이 이렇게 돼 있군요. 물길도 있고 돌길, 단풍길, 사람길 다 있네요. 아, 여기는 바닥 돌로 된 길도 아주 근사하고 멋있습니다. 쭉 이어지네요. 네, 오늘 관악산 계곡 트레킹 하고 있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진사님들과 함께 포토 트레킹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뭐 빨간색, 노란색 할 것 없이 가을의 절정으로 치닫으면서 아주 멋있는 가을 경치 뿜뿜 하고 있네요.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아, 여기 물길도 좋고요. 근사한 계곡 나오네요. 아주 여기 코스가 좋습니다. 제법 힘든 돌길이 계속 나옵니다. 돌의 크기도 커지면서 높이도 이제 올라가면서 계곡다운 계곡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1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아, 가을의 끝자락이 되면서 또 겨울의 초입이 되죠. 어제 그저께인가요? 입동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엽이 흩날리고 떨어지면서 멋있는 풍경도 연출을 하지만 마음 또한 쓸쓸해지죠. 마치 제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런 안타까운 심정. 또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자연의 순환 대로 또 이런 과정을 거쳐야 겨울을 지나서 내년 봄에 또 새로운 싹을 틔우겠죠. 네, 곧 저무는 가을 계속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달이 나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문어미 계곡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쪽으로 가봅시다. 다리를 건너니까 이제 제법 돌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대박 큰 돌이 나오네요. 이런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나 봅니다. 가겠습니다. 황금 단풍. 저쪽은 또 빨간 단풍이네요. 문어미 고개 1.05km 남았네요. 조금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진짜 단풍이 명품입니다. 아, 이제 돌길이 다 끝나고 흙길이 나오면서 약간 언덕바지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살짝 숨이 차기 시작하면서 길이 계속 진행되네요. 가봅시다. 역시 문어미 계곡길 갈림길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문어미 계곡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또 어디로 가는지 코스가 안양 예술공원으로 가나 보네요. 저쪽에 팻말이 나옵니다. 네, 왼쪽으로 길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돌 계곡길이 있네요. 아, 계곡다운 계곡을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돌도 꽤 크고요. 길도 내려가는 길이지만 약간 좀 높낮이가 꽤 있어서 쉬운 길은 아니네요. 조금 힘들게 하면서 지금 계곡길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아, 이제 돌길 다 끝나고 그냥 평평한 흙길 나오네요. 근데 이쪽으로 계속 평평한 길이 나오나 봅니다. 따구리가 나무 쪼고 있어요. 어머나, 저런 모습 처음 보네요. 나무 쪼는 모습 딱따구리. 아름다운 단풍길 쭉 나옵니다. 햇빛에 비치는 연두색을 보니까 여기는 또 연두연두하면서 보온 분위기가 나네요. 여기 빨간 단풍 터널길이 나오네요. 이게 지금 동영상으로는 길이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여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빨간색으로 된 단풍 터널입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관악수목원 안내판입니다. 작가님과 함께 지금 사진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에스라인 길 나오네요. 아, 이 빨간 단풍 보세요. 아우, 이 길 명품 단풍 거리입니다. 오, 이 터널, 빨간 터널, 이거 뭐, 아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 참 좋은데, 이 참 멋있는데, 이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네요. 아, 이제는 이제 흙길, 돌길 다 끝나고 시멘트길이 나오네요. 이제 거의 종착역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곳은 약간 무슨 저수지 같은 곳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가는 곳곳마다 명품 단풍거리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아, 이곳은 바닥이 장미꽃을 뿌려놓은 것 같아요. 아, 단풍이 절정입니다. 장미꽃 잎사귀 뿌려진 곳에서 지금 작가님과 저 회원들 열심히 사진 작업하고 있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 멋있는 단풍 경치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네요. 이게 쭉 갑니다. 오, 멋있는 경치. 저 앞에 불난지 또 나오네요. 안양형 산림 치유 안내도 이렇게 돼 있네요. 이쪽으로. 네, 지금 회원도 휴식 취하면서 쉬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관악수목원 안내도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관악수목원까지 왔어요. 아, 여기 뱀같이 생긴 게 있는데요. 아, 저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걷고 있네요. 길을 만들어 놨나 봐요. 안양까지 왔네요. 네, 이쪽 길은 이제 멋있는 식당, 커피숍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길입니다. 여기 분수대 앞까지 왔습니다. 네, 오늘 신림역 4번 출구부터 출발을 해서 도심의 길을 약간 걷다가 관악산 공원 그쪽까지 왔다가 거기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호수도 거치고 네, 문어미 계곡 거쳐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그래도 꽤 걷는 것처럼 걸었습니다. 길도 다양했고요. 뭐 흙길, 돌길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 나왔고 정말 단풍 계절이 아주 절정. 모든 색깔이 아주 화려함의 극치를 모두 느끼면서 오늘 잘 걸었습니다. 네, 가는 가을 붙잡을 수 없겠죠. 또한 오는 겨울 또 기쁜 마음으로 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 다음 좋은 길에서 또 봬요. 아!
안녕.